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움과 즐거움도 함께 지나가는 거지. 사랑해주는 우리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 완벽하게 사랑합시다. 부탁. 예? 예? 아니 왜 어머님 사진을 여기다 붙여놓고 계신 거야? 이 세상에 가장 순한 종. 예? 거봐, 순종. 이 세상에 가장 순한 종. 이순종을 향하여 얘기했던 거죠. 아유, 얼굴이. 아유. 이 웃는 모습을 보고 내가 화를 참고 소화시키려고 두르는 대문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문에서부터 주방이고 잠자리고 전부 다 붙여놨어요. 아, 저거는... 내가 100가지 사랑하면 당신도 90은 따라와야 줘야 아, 되지. 본인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내분 생각은 어떨까요? 아이고, 수리해 든 거 맞아 해야지. 다시 한번 넣고 여러분 해야지. 그런 것이 나왔어.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는 그냥 마술 도구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거든요. 내가 마술사인데 이런 건 다 만들면서 이런 대 하나로 우리 남편 입을 한번 턱 때리면 뿅 하고 입 뜯으면 뿡 날아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한테 쩔쩔매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저런 봉 잘 팔리죠.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 쓰레기다. 아이고 성의껏 좀 해봐. 아, 세상에 나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는. 완벽하게 좀 하자. 깨끗하게 좀. 방에 들어오면 먼저 정리 정돈을 하고 종류별로 놓고 교통 정리를 하듯이 자네 운에서 여자 윗 너희 네가 아이고 어떤 소리야 내 아는 소리. 네. 뭐든지 말뿐이야 말뿐 다 치우고 와. 아니 남편 잔소리가 매직이에요. 마술사라는 것은 완벽하게 연출이 돼야지 마술사가 대강에서 건너갑니까? 하늘에서부터 끝까지 비둘기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연출을 해야지만 비둘기가 날아갔다 다시 휘드백해서 날아오지. 대강에서 하면 비둘기 날아가 버려. 뭐든지 입으로만 완벽. 사람이니까 좀 빈틈이 있지. 공장에서 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만 좋은 걸 나한테 아주 강력하게 강요한다니까. 부부 사이에 강요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 싸우게 됩니다. 네.